제가 오늘 어머니한테 조금 더 전달력을 잘 주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어머니께서 그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요, 다시 재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는요, 이번 초등 설명회를 진행할 저는 잠보라 학원 중1 팀장, 초등학교 팀장 바로 오영미입니다. 아마 우리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방학이다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또 어떻게 지도할까? 또 우리 아이들을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또잘 끌어갈까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정보를 얻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체능 개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창의력도 키워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경험을 할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제 3, 4학년이 되면은 창작이라든지 또 독서나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창의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읽고 쓰는 훈련들을 아마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5, 6학년이 되는 이 친구들이 소위 말하면은 지난 3년 동안에 이제 코로나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소위 말하면은, 원격 수업으로 학교 수업은 들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글을 읽거나 또는 읽고 쓰고 하는 이런 연습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소위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은 이제 비판적으로 또는 추론하고 긴 글을 읽어내는 호흡하는 글을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 친구의 긴 글을 읽으면서 그걸 끈적끈적 읽어내는 엉덩이 힘도 조금 필요해요. 근데 막상 우리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어서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에 접하는 것들이 좀더 많아지다 보니까 짧은 글은 잘 읽어요. 그런데 긴 글을 읽는 힘이 좀 약하고 요즘에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의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소위 말하면 어머니들도 우리 아이 저희도 중등 수업을 하지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죠. 애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이가 말하는데 이런 단어조차 몰라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같이 국어 공부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왜 초등학교 국어가 중요할까? 자, 제가 왜 초등학교 국어가 중요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명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초등학교의 국어가 당연히 뭐 당장 수능에 직결되어 당장 이 아이가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입시가 결정되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 가지 어머니를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중에 첫 번째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이제 초등 국어부터 스타트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머니들한테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왜 초등학교 국어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 때 읽고 또 쓰고 이런 연습을 시킬까요? 제가 아까 전에도 수능과 직결되진 않는데. 맞아요. 아버님 말씀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초등 국어의 시작은요, 어머니들.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세요. 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요, 스타트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좀더 수월하게 시작하기를.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요. 자, 1학년 시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행평가예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내신도 같이 시작해요. 그리고 어머니 많이 들은 것처럼 옛날처럼 저희 어머니나 저희 세대처럼 연산하는 수학 문제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수학과 과학도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과학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너 국어학원 갔다 와. 그래가지고 오는 애들 진짜 있어요. 왜? 계산은 진짜 잘해요. 근데 못 읽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선생님, 저는 이게 이거 같은데 왜 자꾸 이걸 쓰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읽는 힘과 쓰는 힘이 약한 거예요. 자, 중학교 올라가시면요, 어머니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초등학교처럼 율동하고 초등학교처럼 뭐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먼저 글로 읽고 씁니다. 당연히 중학교 1학년 수행과제 읽고 씁니다. 그런데 그 수행과제 어머니가 하시는 거 한계가 있으세요. 왜? 모든 영역이 다 수행과제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시험 보는 거 어머니가 봐주시는데 한계 있으세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그 공부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기초들을 다져 놓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보다 편하게, 보다 쉽게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요. 수능 독해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제가 써놨는데, 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6년 후, 8년 후를 내다봅니까? 하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수능 독해력의 이제 밑바탕이 된다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일단 어휘력에서 먼저 접근을 하면요,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수업 중에 뭐가 있냐면 선무담이 사람 잡는다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선무담 아시는데 알까요? 몰라요. 저한테 서 있는 무당이에요? 안 그러면 선무담 있으니까 후무당도 있나요? 왜냐하면 그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몰라서 못 풀어요. 자, 저 운수 좋은 날 수업해요. 진짜 내신 수업에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김첨지 고지식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 말해요. 와, 지식이 높구나. 똑똑한가 봐요. 자, 웃으실 수 있는 어머니는 지금 그 내용을 아시는 거거든요. 자기 아들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제가 그러는 거는 왜냐하면은 딸들도 물론 있어요. 저도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은 말귀를 좀잘못 알아들어요. 네. 제가 같은 말을 계속해도 잘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예를 들면 나오겠지만 아들들이 조금 어휘력이 많이 부족해요. 네. 그리고 눈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독해, 이제 수능 독해의 밑바탕을 이제 깔아줘야 돼요. 근데 어휘력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거 안 돼요. 게다가 아이들 수능 독해가 어렵다고 이제 다음 주 수능이잖아요. 근데 그 읽어내는 힘을 키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어머니를 생각하죠.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니들이랑 저나 수능을 봤을 때는요. 국어 언어 영역이라는 거, 자, 맘잡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 그러고 나서 막 문제집 몇권 보면 우리 만점 받았어, 1등급 받았어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수능 볼 때마다 국어의 난이도가 높다는 말도 들으셨고요. 국어는 표준 점수로 가기 때문에 불수능, 불국어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서 특히 공부 잘하고 이제 이과계열로 가는 아이들은 수학은 어머니 다 만점 받거나 하나예요. 하나 틀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정말 변별력이 있는 건 국어거든요. 그러려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국어 수능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고득점을 맞이하는 게 바로 비문학 독해예요.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비문학 독해 훈련을 하는 단원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얘기해요. 저도 수업을 하지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감으로 풀어요. 선생님,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밑줄 그어라 그러면 지 느낌으로 첫 번째 줄에서 다 밑줄 그어놔요. 왜 중요하니? 그냥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며요. 안 그러면 또 끝에 문제 제가 밑줄 그어놔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닐까요? 왜? 아이들은 정확하게 그 훈련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흡수력은 제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요약하는 훈련과 독해 훈련을 시작하면은요,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말 그대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서 정말 입시를 치렀을 때이 친구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수학에 며칠 올인하세요? 하루 아니잖아요. 3일. 그리고 조금 수학에 조금 많이 이제 관심 있으면 5일까지 가잖아요. 거의 중학교는 저도 내신을 하잖아요.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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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이에요. 그래서 국어 못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다고 국어 미뤄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솔직하게, 그럼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우리 많이 해봤잖아.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내일 모레 수능이에요.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 국어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하자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 토대를 잡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아이한테 계속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휘도 마찬가지, 비문학도 마찬가지, 문학도 마찬가지. 아이가 말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이 시간만큼은 와서 국어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자, 일주일에 2시간 반?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숙제?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건 투자할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어머니들이 가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해도 초등학생인데도 국어 일주일에 사흘 나흘 투자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국어 꽃길 걸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은 어머니들이 고민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역시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업을 들어갔는데 중학교 이제 다음 주 예비 중이 수업을 시작해요. 그럼 저도 최상위권 수업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말을 해요. 자, 너희 왜 너희가 이 공부를 하는지 아니? 왜 우리 주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까? 바로
너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도 설명해줘요. 왜? 어머니만 알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게임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왜? 게임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나? 수능이 어떤 시험이고, 중학교 내신이 어떻고, 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래야지 아이들도 자기가 전략을 세우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 내가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왜 초등학교 국어가 중요할까? 말 그대로. 자, 중등에서는 거의 읽고 쓰기 때문에 그 힘을 길러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말 그대로 계속 노출돼 주기 위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 국어 공부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초등 국어가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가면 이제 국어 로드맵을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이야기를 해요. 저도 아까 전에 아이를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저도 상담을 할 때 맨날 그러거든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18년 10대 수업을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네, 어머니 그렇죠. 네, 아이한테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좋은 거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이제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부모의 마음은 또 다른 거거든요. 어머니들도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 거는 내 자식한테 더 좋은 거, 우리 자식이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저희 학원 커리를 말할 때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저희 꿈은 아직 좀 어리긴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엄마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아이가 엄마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수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 아이는 다른 학원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 수업 들으면서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수업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제 신조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 역시 저희 아이한테 요 커리어를 국어 수업에 있어서는 끌고 갈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바로 국어는요. 초5 여기 써 있다시피 초5로 아까도 중요해 있으면 초5로 끝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초5부터 중1, 2 그리고 중3의 고등인문 그다음에 고1, 고2, 3까지의 로드맵이 있으세요. 그거는 어머니들이 앞으로 아이들을 입시까지 끌고 가실 때까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들께서 아, 내가 깜빡하더라도 한 번쯤은 아, 이 아이가 이 타이밍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한번 꼭 고민하셔야 되는 정말 변하지 않는 기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있다 뒤에서 설명하지만 이때는요, 일단 재밌어야 돼요. 재밌게 아이들이 국어 수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재밌어야 되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게 필요해요. 근데 어머니를 만약에 읽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음이 우리 애는 지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 그리고 책을 하나만 읽고 안 그러면 책을 안 읽어. 이 말씀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머니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근데 부모 욕심에 가서 야 이것만 읽으면 어떡해. 요 책도 있고 이것도 더 좋은 거 있는데 자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어머니들 있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아이가 읽고 났는데 그건 지 아이가 자기 몫으로 이제 정리를 하던가 뭐 쓰던가 그러면 되는데 옆에 가서 아이가 이제 또 써요. 한 줄, 두줄 써요. 그럼 어머니 마음에는 한 바닥 다 썼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만 쓰면 되겠니? 조금 더 써봐. 그리고 이제 남학생도 어머니 공감하죠. 글씨가 야, 글씨, 엄마 이 글씨. 왜, 여학생들 어머니 좀 여유 있으세요? 왜, 저도 숙제를 아이들 검사해본 여학생들은요, 정말 글씨 잘해요. 물론 간혹 아닌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남학생들 어머니들 일단은 저도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죄송해요, 제말안 들어요. 선생님이 잡아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말 그대로 초등학교 5, 6학년이에요. 근데 이때가 사춘기가 좀 빨리 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를 믿고 선생님한테 맡기시는 게 나으세요. 중등 어머니들은 노하우 계시거든요. 어머니,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하고 갈등하기 싫어요. 선생님한테 믿고 맡겨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을 그래서 어머니 하셔야 되는 것들은 해주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할게요. 왜안 그러면 사춘기가 오면은 계속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중학교 1, 2학년으로 가요. 그러면은 참 신기한 게 있다가 제가 왜 최상위반이 나왔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초등학교에서 중1로 넘어가잖아요. 저희가 봤을 땐 지금 어른이 돼서 뒤돌아봤을 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이런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저 지난주에 이제 예비중을 설명했는데 예비중이랑 어머니 똑같으세요. 어머 어떡하지 중학교 올라가면은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면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도 어머 중학교에 가면은 이제 어려운 거 배우는 거예요. 숙제가 어려워야 하는 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자 그런 우리 중학교 1학년한테도요. 자 내신은 같이 들어가죠 중학교 2학년부터. 근데 어머니 내신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국어학원 안에서 긴 로드맵을 보고 갔을 때는 중학교 1, 2학년에서는요. 아이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각 영역별로 국어, 어휘, 문법, 독해, 문학에 대해서 각각의 필요한 어휘와 필요한 이론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요. 해당하는 지문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비문학 독해 훈련을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준이 조금 높은 글들을 가지고서 그렇다고 고등학교 수준의 글은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중학교 1학년이면 2, 3학년, 중학교 2학년이면 3학년 요 정도의 이제 선행을 같이 하면서 이제 비문학 독해 훈련을 하고요. 중3이 되면은 어딜 가시든 고등 입문을 시작합니다. 즉 고등 입문이란 게 뭘까요?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모의고사 훈련을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모의고사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중3에서 다 시작합니다. 왜? 중3 때 1년 동안 우리 친구들 갈고 닦아야지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1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아이들 국어 자신감 가지고 그래 나 이거 할 수 있어 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 내신에 올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고등 입문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를 진행은 하지만 그 모의고사의 지문을 수능 기출을 갖다 놓는다니 고2, 3거를 풀진 않아요. 저희 학원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건요. 1년 전에 아이가 풀었을 때 낯설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난이도에서 저희는 선행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중 1, 2일 때 1월 1년 정도 이렇게 선행을 진행해요. 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말 그대로 너희 수능 연습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기출을 갖다 좀 그거는 활자를 읽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용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학생 중에 어머니께서 언니를 누나 둘을 입시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귀여운 막둥이, 늦둥이 아들내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내미한테 어머니 의욕을 보시는 거 중1인데 아침마다 비문학 독해 하나씩 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풀게 하는데 아이는 그 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는 너무 싫대요. 재미가 없고 재미없고 왜냐하면 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답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이가 이 공부를 했을 때 어디까지 우리 아이가 소화를 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고1이 되면은요. 자, 고1 보통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은 중간고사부터 내신을 시작합니다. 내신을 해서 과연 1년 동안 투자하죠. 그리고 내가 수시를 갈지 정시를 갈지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2, 3이 되면은 소위 말하면 국어 안에서 이제 선택 과목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시를 갈지 정시를 갈지 정하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 집중방을 진행하는데 정시 집중방에서 수능만 보는 건 아니에요. 수시로 가는 친구들 역시 이제 수능 최저컷을 마치기 위해서 이제 수능 공부를 같이 진행하는데 메타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개별 이제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아이들을 어디까지 고3까지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요 초등학교부터 고3 수능 보는 그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30분만은 국어한테 올인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국어 1등급을 받자. 그래서 나중에 최후에 웃는 아이가 되게끔 만들어주자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초5와 초6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초5하고 초6이요. 여기서 초5 어머니들은 어머니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초6은 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자, 초5하고 초6이 있는데요. 자, 초5는요. 주 1회 90분 수업을 해요. 자, 수업시간 제가 적어놓은 건 유일하게 수업시간이 저희 학원에서 짧습니다. 왜? 아이들은 재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암기로 접근하시면 아이들은 질려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고 많이 읽고 많이 쓸 수 있도록. 근데 많이 쓴다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분량을 많이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초5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말씀하신 재미를 가지고 하면서 이때는 어휘력 수업이 조금 강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력에서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으면서 속담 일주일에 하나씩 배우는데 그 속담의 의미 그리고 왜 유래가 나왔는지 유사한 속담들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 속의 어휘를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책 속의 어휘를 공부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종이 사전 갖다 놓고 수업 시간 같이 찾습니다. 왜?
어머니들 믿기 안 하겠지만 중학교 3학년에 보면요 사전 찾는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3학년들 사전 잘못 찾아요. 깜짝 놀라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전을 찾을 거알거 같죠. 근데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종이 사전을 찾아본 기억이 너무 오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을의 초록색 창에다가 하고 어학사전에 나오는 뜻 적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중고등학교 참고서 되게 잘 나와서 밑에 뜻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읽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등학생은 움직여야 돼요. 초등학생 지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책 속의 어휘 사전 찾아서 직접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휘를 함께 찾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요, 초6도 마찬가지지만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려요. 저희 학원 시스템이 어휘가 굉장히 쿼리가 강조된 시스템인데, 왜냐면은 요즘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문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문해력 부족하다고 해서 문해력 학원을 보내실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너 이제 우리 어휘력을 키워보자 해서 하루에 50개씩 단어 외워보자. 아니란 말이에요. 자, 어머니들이 이 어휘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건요, 일상 어휘와 학습 어휘가 다른 거예요. 자, 어머니들,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말하는데 문장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저녁 식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식탁을 생각하면서, 자, 엄마가 반찬을 차려, 밥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 오늘 이 반찬들 중에서 상충되는 거 어느 거야? 자, 엄마의 의지하고, 자, 상응되는 건 어느 거니? 아버지는 부재 중이구나. 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자, 제가 저희 식탁에 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형태소 분석해. 분석해야지 밥 먹을 수 있어. 분석 못하면 너밥못 먹는다? 하나요?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건 학습 어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어휘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막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찾고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익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 그 어휘를 가지고 짧은 글 짓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까지 알거든요. 말 그대로 달달달 외운 것만이 아니라, 아, 이걸 써가지고, 아, 이 의미에선 이렇게 쓰는 거구나까지가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 독서입니다. 독서는 다양한 토픽, 고전, 철학, 환경, 한국사 등의 다양한 토픽을 매주 한 권씩 읽으세요. 그래서 저희 이제 초등학교 책 같은 경우에는 맨 앞페이지에 어머니의 수업 평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 아이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각 영역마다 이제 ABC 이렇게 적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도 그걸 보시는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아이가 이만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서 한 번, 일주일에 딱 하면 그 페이지만큼 열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초등학교는 아직 부모님의 손길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중등가정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 중에서는 어머니께서 믿고 맡겨야를 해요. 그러면 어디선가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아직 믿고 맡기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잘하고 있는지 불시에 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한 권은 다 읽기 때문에요. 자, 중요한 거는 아이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는 긴 글을 읽어내는 독해력과, 그 다음에 끝까지 읽어내는 지구력을 이제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 안에서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글 이제 썼습니다, 어머니들. 아, 읽었습니다. 자, 어휘도 찾았고, 이제 모르는 어휘 없으니까 이제 글도 읽었죠. 자, 읽은 다음엔 써야 되죠. 그래서 글쓰기의 가장 기본은요, 매주 이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저희 유인물 10쪽을 보시면은요, 10쪽에 아이들이 감상문을 써요. 수업 시간 안에서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자기가 그 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3단 구성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완결되어서 쓴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것도 전부 다 선생님께 첨삭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첨삭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쓰기까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완결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소위 말하면 어휘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독해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글쓰기까지 연계해서 모든 수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초등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수업을 할수 있도록.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초6이죠. 자, 이제 이때는 재미만으로 가기는 안 됩니다. 자, 재미만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제 초6 거리부터는 지식적인 면이 함께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6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중등에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 스타트를 조금 결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정독, 독서, 글쓰기가 진행이 되고요. 어머니들께서 정말 만족도나 안 그러면 아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좋은 거는 1번과 2번이세요. 자, 3번이나 4번은 어머니들 뭐 논술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면 거의 대부분이 책 읽고 쓰는 건 다 해요. 근데 저희 학원이 이제 초등부에서 강조하고 수 있는 거, 이거 저희 학원만이 하고 있어요 하는 게 바로 어휘하고 정독입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매주 한자 성어 두 개, 그 다음에 속담 두 개를 공부를 해요. 자, 초등학교 때 5학년보다 약간 좀 늘어났죠. 근데 아이들은 이게 힘들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이 임금왕이나 학교에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수행평가나 학습 어휘력 대회를 한대요. 근데 거기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대요.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이제 만족도 조사하면은 공부한 게 다 나왔어요. 이렇게 써서 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속담이나 한자성어, 왜냐하면 집에서 어머니한테 책 갖다 놓고 하루에 우리 하나씩 외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일상적인 기사문이요. 기사문을 놓고서 그 안에서 이제 어휘들을 찾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 어휘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보지 않는 그런 지문 안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이제 찾는 훈련들을 직접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휘들을 찾고 어휘들의 뜻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걸로 짧은 글 짓기까지 이제 어휘 수업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이제 정독 파트 이제 오늘 알고 가시는 어머니들은 꼭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정독 파트는 바로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은요. 중등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을 따로 배울 단어는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 아이들은 그 비문학 훈련을 하는데 비문학이라는 거 자체를 어머니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머니 비문학, 문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이제 꼼꼼하게 읽을 거예요. 자, 비문학 어떻게 읽으실 거예요? 문학은 이제 말씀드리면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래도 드라마 내공이 있잖아. 공감하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문학은 어떻게 읽을까요? 비문학도 공감하면서 읽을 수는 없잖아. 너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늦게 나왔잖아.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읽진 않잖아요. 자, 비문학 정독은요. 딱 어머니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능에서 말하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지문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한 달락의 짧은 글만 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파트에서는 두 가지의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 연습, 바로 짧은 이제 기사문을 놓고서 말 그대로 요약하는 연습합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아이들이 핵심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비문학 길이가 조금 있는 5에서 6 문단 정도 되는 비문학을 놓고요.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비문학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쪽에 보시면요. 원래는 되어 있는데 이게 형광펜이어가지고 흑백으로 나오면서 네, 색깔이 잘 안 나왔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비문학 지문 맨 처음에 글을 읽으면서 핵심어를 찾으라고 그래요. 각 단락에 핵심이 되는 어휘 한두 개를 찾아서 동그라미 쳐보렴. 그러면은 아이들 이제 한두 개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간혹 아이들 중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두 다 동그라미 치는 있습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핵심어를 찾고 난 다음에는 중심 내용을 찾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심 내용 찾아서 아이들이 이제 밑줄을 긋죠. 형광펜도 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접속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뭐 그러나 뭐 따라서 이런 접속어들이 나오면 세모 표시하면서 우리 앞뒤 문장을 요약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핵심어와 중심 내용을 따라서 요약하는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켜요. 그리고 나는 주제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그게 체득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더 긴 글, 더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내가 했던 대로 핵심어를 찾고 그 다음에 밑줄 그어가면서 중심 문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친구들한테 모의고사 풀라오잖아요. 그럼 눈으로 읽어요. 눈으로 이렇게 읽고 문제 풀 때 되면 내용이 안 보이잖아. 다시 읽어요. 그럼 한 문제 풀죠. 그러나 두 번째 문제 푸는데 또 뭐 물어봤는지 몰라요. 지문이. 또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거. 그래서 정말로 이 비문학 훈련은요. 어머니들이
꾸준하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세요. 자, 세 번째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과제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제에서 조금 어머니 한 번쯤은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어머니의 손길이 조금 가야 되는 부분. 독서는요. 다양한 토픽 역시 마찬가지로 철학, 과학, 한국사 뭐 고전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들 매주 한 권씩 읽습니다. 한 권씩 읽고 저희 교재 안에요. 아이들한테 거기에 해당하는 어휘들 그리고 그 어휘들을 통한 짧은 글짓기 그리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다면은 아이가 책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했음을 알수 있는 사실적 이해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추론할 수 있는 생각 더하기라고 하는 추론 문제까지가 이제 숙제로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그 과제를 작성해서 와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수정 보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바로 시사 문제라든지 인근 화제 요런 근접된 내용들과 같이 관련지어서 글 우리 친구들한테 짧은 글까지 함께 써보는 훈련까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 파트는 14 쪽에서 15 쪽을 보면은 어머니들께서 아, 정말 요렇게 내용들을 하는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여학생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이쁘죠? 내용도 네, 꽉꽉 채워져 있고요. 자, 그렇게 독서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글쓰기가 진행이 돼야겠죠. 글쓰기는요. 원고지 글쓰기는 아니에요. 글쓰기는 이제 중등을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중등 가서 공부 잘하는 우리 친구들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토의나 토론이나 또는 시 표현 기법 또는 설명 방법 요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 이제 쓰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토론이다. 그러면 아마 16쪽에 보시면 거기는 토론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반의 입장에 따라서 그 글을 써보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글쓰기를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시의 표현 기법이라면 은유법이나 직유법과 같은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가 시를 써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명 방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정의나 분류나 대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이들이 문장을 완성해보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요, 어머니를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재미있게. 하지만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할수 있는 기초를 잡아줘야 되는 게 바로 초5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초6으로 오면은 이제 우리 아이 중고등학교의 스타트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보다 수월하게 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5에서는 어휘와 정독과 독서와 글쓰기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안보라 학원은요 광고를 안 해요. 그래서 광고에서 별로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은 소위 말하면 입소문이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촌이 많이 다니고요, 형제가 많이 다니는 학원이에요, 자매가 많이 다니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보면 너무 많이 봤는데 저 누구 동생이에요 해요. 근데 오빠나 누나가 공부를 잘했으면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었을 때는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전화번호를 이렇게 눌러보면 번호가 있는데 그럼 어머니 그러면은 아 선생님 저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만큼 그래도 내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를 궁금하시잖아요. 이렇게 입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아마 저희 학원 말 그대로 마감도 많아요. 그리고 웨이팅도 많아요. 그래서 아,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왜 수업 이렇게 바로바로 안 열어주세요 하시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학원 뭐 수업 연다고 해서 바로바로 뭐 수업 개설하는 학원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우리 안보라 학원은 어떤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초6은요 올해 최상위반이 개설이 됐어요. 네, 저 최상위반 들어가는 강사입니다. 자, 원래는 저는 중1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초6에서 중1로 왔는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1로 왔는데 배우는 내용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전부 다 배우고 왔어요. 근데 왜 중학교에 오면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문법도 어렵고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서 모든 아이들을 레벨의 차이가 있는데 한 교실에 과연 아이들을 놓는 게 맞을까? 그 고민이 제가 조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막상 수업에 왔던 정말 우수한 아이들도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도와준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네,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반은 개설을 했는데 일단 입학 테스트를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최상위 반은 한 학년에 한 반이라서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조금 더 우수한 분위기 안에서 조금 경쟁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선생님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서 심화 확장할 겁니다. 그 대신에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즐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나는 선생님이 너 질문할 때마다 눈도 못 마주치겠어. 그럼 그 아이는 최상위반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머니들 마음은 다 최상위반 하고 싶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중요한 거. 어머니들 아이들 반배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가 선생님들 나오겠지만 자, 우리 아이한테 중요한 건요. 오늘 뭐 입태를 보시든 안 그러면 1번 반을 가시든 우리 아이한테 호흡이 잘 맞는 선생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딱 선생님들 들어오시면 우리 아이가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할 선생님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저 선생님하고는 결이 달라 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호흡이 잘 맞는 선생님을 어머니께서 오늘 보셔야지 바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등, 고등까지 국어가 재밌게 끌고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도를 통해서 반 이동은 가능하겠는데 지금 당장 뭐 아이가 이걸 보는 거는요. 입태를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아이의 실력을 생각하시는 거. 그러는 데면 아이는 실력을 쌓은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또 입태 저기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반 이동은 가능하니까요. 자, 두 번째 매주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자, 아이들은요. 다 했다고 해요. 아마 어머니들 많이 아실 거예요. 숙제 다 했어? 안 보라 숙제 다 했어? 응, 엄마 다 했어. 다 했지. 자, 엄마 하긴 안 해도 돼. 그럼 그럼 다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다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학원 가면 연락 오잖아요. 글쓰기 안 됐어요. 애가 남아가지고 더 하고 가야 돼. 시험 제시해요. 자, 복습 테스트요. 우리 아이가 최소한 알고 가야 되는 거. 그 아이들은 이제 열 문제씩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에 통과 못하면 남아서 시험 봐야죠. 왜냐하면은 시험이라는 아이는 저도 역시 뭐 2번, 3번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아이들을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복습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성취도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시험을 통해서 분명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큰 아이들의 태도 변화가 이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아이들은 시험을 보면서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 복습 테스트. 그래도 시험의 난이도 꼭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기 전 엄마가 데려다 둔그차 안에서 5분, 10분이라도 보는 게 아이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혼자 제시에 걸리면 너무 싫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거 되게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 달에 한번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요. 그래서 두 달에 한번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반 이동도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영역들, 말 그대로 어휘나 그 다음에 정독, 어휘나 독서, 글쓰기에 대한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정독 파트인 비문학 같은 경우는 교재 외에서 출제합니다. 말 그대로 안보라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처음 보는 지문으로 독해력을 평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시험을 보면서요, 말 그대로 아이들은 경험치와 함께 경쟁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신을,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봤을 때, 맞아,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내가 이 부분을 놓쳤다면 이건 조금 더 보완해야지. 그런 경험치들을 이때 아이들은 이제 쌓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막 시험 되게 이제 준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시험 2주 전부터 물어봐요. 선생님, 범위는 어디예요? 어떤 거 나와요? 이거 잘 보면 어떻게 돼요?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의외로 관심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학생 관리예요. 학생 관리는요, 첫 수업을 하고 나면 데스크에서 이제 해피콜을 진행해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땡땡이가 수업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좋았대요, 뭐 재밌었대요 말씀하시지만 아이들 중에서 뭐 힘들었어요. 또는 아이들 중에서 조금 아이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때도 반 이동 가능하세요. 그 레벨 안에서는요. 왜? 저희는 아이들을 그냥 수업에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
호흡이 맞는 선생님 안에서 길게 내다보고 재밌게 수업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그래서 어머니도 그때는 데스크 선생님들께서 연락하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주 후에는 이 담당 선생님이 아예 과제 해온 것도 받고 복습 테스트도 받고 수업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제 매달 어머니들 상담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런 아이들 기록이나 학부모님 상담 기록을 매달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기록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서 말 그대로 학생 개별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중3 친구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의 5년간의 인생이 전부 다 여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국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이 아이한테 어떤 게 맞을까요? 하면 제가 느낌으로 어머니 이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학교 가시는 게 좋을까요?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 어머니 우리 친구는 요렇게 요렇게 했는데 추론이나 요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보완해 주셔야 되고 여태까지 국어에 대한 감은 좋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 그대로 긴장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아이가 실전에서 잘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해주셔야 돼요. 하고서 보다 객관화된 자료로서 아이들 상담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뭐, 한 달, 정말 어머니랑 급하시면 그러잖아요. 한달 보는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 어떤가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길게 본 우리 아이들을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을 평가했잖아요. 그럼 저희 학원은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평가합니다. 언제? 성취도 시험 날이요. 그래서 아이들 성취도 시험 결과에 따라서 만족도예요. 정말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게 잘 써요. 그래서 저도 정말 겪어보는 시험 못본 날은요. 와, 정말 불만이 정짜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뭣도 안 해주고 뭣도 안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되게 수업 시간에 자기가 쓸 말을 되게 많이 잘 씁니다. 근데 만족도 조사는 뭐를 조사하냐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들어오는지, 과제 검사는 잘 해주시는지, 선생님이 뭐 피드백은 잘 해주는지, 수업하고 있는 게 과연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무기명으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강사의 질과 수업의 퀄리티를 이제 저희가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80%가 안 되면은 진짜 폐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만족도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아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이 바로바로 개설된다든지 또는 수업이 빨리빨리 열어주세요가 안 되는 게 그런 이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초중등 연계 교재예요. 보통은 이제 초등교재 하면은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초등부에서 공부해서 중등부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원. 말 그대로 공부 잘하는 학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초등교재를 계획하고요. 제작하고 검사하는 과정에 초등부 선생님들께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초등부, 중등부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작품들 역시 꼭 알고 가야 되는 작품인지, 그런 것들을 교재 제작하고 교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같이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등부에 대해서 이제 안보라 관리 시스템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한테 제가 설명회가 끝날 때마다 항상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아이들은요. 불안전하고요. 미숙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만큼 변화 가능성도 높고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요, 말 그대로 잠재력도 많단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잠재력을 펼칠 수 있어, 국어에 있어 재밌게 갈수 있도록, 이따가 이제 초등부 선생님들 이제 들어오실 텐데, 그 안에서 우리 아이가 과연 이렇게, 자, 재밌게 국어 수업을 할수 있는 궁합이 잘 맞는 선생님을 오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초등부 선생님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6 최상위반을 진행할 저는 초등중1팀장 오영미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의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될 때까지 집요하게 보는 아이 선생님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요. 저도 엄마이다 보니까요. 저는 아이를 보는 눈이 엄마의 눈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즐겁게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국어 그릇을 키워주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강사 이혜중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초등부 수업을 천직으로 생각해서 대치동에서 15년 이상 수업을 해왔습니다. 저는 초등 국어는 즐거워야 한다는 교육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가기 싫어하고 책도 싫어했던 아이가 제 수업 딱한번 듣고 매주 수업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고 전반 마감시키는 비결은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저의 수업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에게 아이 맡겨주시면 국어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강사 고나영입니다. 저는 안보라 학원에서 중등부 수업을 같이 진행해 봤고요. 또 개별 점검을 진행해 봐서 중등부에서 필요한 기초 지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등부에 맞게 그리고 또 탄탄하게 공부해서 중등부에 가서도 공부 잘하는 우리 초등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들 아마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입학 테스트가 있으실 거예요. 자, 입학 테스트 또는 이제 수업 신청 안내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별로 이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신청하셔서 전부 다 받아들이면 좋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1지망, 2지망, 3지망 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들께서 적어 주시면은 데스크에서 그 부분 취합해서 이제 어머니들한테 연락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어머니께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들 이 늦은 시간에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